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이 끝난, 시작되고 있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그동안에 지금 우리 지역의 인사로서, 군에 몸담고 있다가 이번에 예편을 하면서 대통령실에 있다가, 퇴임을 하면서 영주에 출마를 꿈꾸고 있는 임종덕. 이 임종덕에 관해서, 지금 임종덕은 그 위치가 어디냐? 지금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왜서 이런 질문을 많이 당하나 하면은, 제가 유튜브 방송에 임종덕 전 차장 대통령실 수석급에 제1호 출마자다, 이런 유튜브를 하나 보내놓고 나니까, 뭐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지, 내 인데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임종덕 차장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얘기든지 나쁜 얘기든지 또 궁금한 얘기든지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도 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취재도 해보았고 또 직접 만나가지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는 뭐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소했어요. 해소했지만은 그걸 또 일일이 지금 얘기 다할 수는 없었어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담을 하나 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여담입니다. 여담. 제가 최근에 25일 날 어느 교회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러 갔습니다. 야, 저기 네가 무슨 예배를 보러 다니냐, 욕쟁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저는 지금 영주에 와가지고는 지금 교회에 등록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교인입니다. 제가 1972년도에 서울 행당동에 있는 침례교회, 본당이지요. 침례교회에서 세례받은 세례교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갔는데, 그날따라는 이 크리스마스 때는 또 선물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일찍 가야 돼요. 일찍 가야 자리도 잡고 선물도 하나 얻고 이런 재미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 80을 간다 그러면은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물 받고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찍 가는 김에 일찍 가서 자리 잡고 또 묵상 기도를 올리고 나서 한참 있다니까네. 뭐가 앞에 시커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그 허리를 뭐반 굽히고 굽실거리는 형태도 보이고 정중하게 안내를 하는 형태도 보이고 한 1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더니만은 뭐 자리를 떡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저 아마 이 기자라는 게 이게 눈이 별로 좋은 눈은 아니잖아요.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오늘같이 이 바쁜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먼저, 저빈 자리가 있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넘금 많더라고. 그래서, 저거 아마 내가 주시해 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저는 사진 찍었죠. 근데 이제 이 자리 20분 전에 간 이유는 이제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요. 크리스마스라는 그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은,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명씩 갔던 그런 좌석으로 보이는데, 6, 7명까지도 앉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름서름 없이 빈자리에 털썩 잘 앉더라, 이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앉았는 걸로 보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김종덕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도 제가 가운데 줄 좌측, 제 우측에 앉았는데, 제 우측 그 앞에 정도 앉았으니까 앞으로부터는 한 다섯, 여섯 줄쯤 앉더라고. 그 옆에는 부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부인이 먼저 자리를 잡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귀한 분이 오셨다 하면서 소개를 하대요.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 그리고 영주영양봉화 울진의 국회의원 박영수 국회의원을 소개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귀한 분인지 아닌지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각자의 기준이겠지만은 목사님은 귀한 분으로 소개를 했고 그분들은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 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착 앉았잖아요. 그런데 임종덕 예비 후보도 앞에
머리에 번쩍번쩍 금주 앉았는데 소개는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 아, 그런갑다 하고 현역만 소개하는갑다 이런 거 하고 예배를 계속 됐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의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박영수 의원 쪽에는 거리가 멀어서 나는 뭐 인사를 억지로 가서 해야 될 만한 그런 거는 아니고 또 뭐 평소에도 그렇게 뭐 인사를 뭐 그렇게 하는 그것도 없고 만나본 일도 별로 없고 손잡고 악수했는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종덕 그 예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신도 같은 경우에는 내 앞에 앞에 자리에 있으니까 일어서 가지고 복도로 나와 가지고 하니까 내가 한숨 두숨 잠깐 기다려 가지고 임종덕 그 신도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얘기했지. 어이, 그런데 저쪽에는 소개하던데 그 자네는 왜 소개를 안 해? 이러니까 오늘 그래고 말이야. 여기 온다고 그 교회 측에다가 통보 안 했어? 이렇게 내가 물으니까 아니에요. 소개가 뭐 중요합니까? 저는 이 교회의 신도입니다. 이러더라고. 제가 그 교회의 신도가 아니라 그렇지. 예? 임종덕은 그 교회의 신도더라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결혼식도 저는 여기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발 두 발 걸어 나오다 보니까 출입문 쪽에 왔는데 임종덕이 뭐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나오셨네요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 보니까 박영수 국회의원하고 둘이 악수를 하면서 딱 악수하면서 서로 한마디만 딱 하고는 뭐 서로 또 다른 볼일을 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임종덕 부인하고도 인사를 했고 부인이 보니까 참 단정한 분이었고 인사성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인사를 골고루 물끓는 인사도 잘했고 인상이 참 친근감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뭐 다 이런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평이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제가 얘기했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뭐 본 게 없었다 그러면 그만이고 아 본 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 여담도 쓸데있는 말이 됐을 거고 뭐 이런 얘기가 필요할까 싶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얘기가 한번 하고 싶었어요. 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여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덕 차장이 뭐 대통령의 뭐 그쪽에 뭐 이런 뭐 저쪽에 분류를 어느 분류로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내가 방송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뭐 말이 우왕좌왕하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궁금한 얘기든 우리 주변에 많이 돌고 있는 얘기들을 지금 오늘 제가 한번 이것 이 자료 저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20일경에 20일경에 임종덕 전 차장 대통령실 수석급 제1호 출마자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니까 뭐 내가 임종덕이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뭐 동향을 얼마나 아는지 난 몰라요. 임종덕이 잘 모른다고. 뭐 최근에 내가 뭐 오다 가다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기 국민체육공원에 거기서 가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내가 그 한번 봤고 교회에서 한번 봤고 뭐 손잡고 악수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임종덕이 그래봤자 내 친구의 조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또 자별하니까 또 뭐 뭔 얘기 하고 갔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 안 물을 필요도 없잖아. 우리 친구 사이 얘기를. 그리고 지금 이제 임종덕이 나이 한 60객인데 제가 사촌 종방간 5촌 당숙지를 간 것 같으면은 30명이 넘고 제 종방간 사촌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리 찌지구리 해 그렇지 내 동생들은 그래도 한 가락씩 해요. 내 동생들 아는 사람 있지? 예? 한 가락씩 해. 이 어정훈 시론 시절에 영주시장을 해도 시장감도 있어. 그래봤자 내 동생 20명 동생들 그 어느 동생인데 걸려도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임종덕이 뭐 극기 처음엔 내가 첫마디는 내가 존대해줬지만 존대 안 합니다. 나중에 지위가 생기고 또 공식 석상이면은 각듯이 존대해주지 내가 그런 예의 범죄를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서로 편하게 얘기할 때는 님 그러지 마라.
가, 그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제가 이렇게 성격도 이렇지만은 저는 잘못된 꼰대라는 걸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살 아래 애들이, 기타는 것도 저는 별로 싫고, 한해 후배가, 기타는 것도 싫고, 또, 내가 한해 적은 애들인데, 두해 적은 아들인데, 꼬박꼬박 존대해 가면서 그들하고 교우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니하고 안 놀아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하고 상대를 안 하고, 아, 있는 자리 같으면 내가 피해 가면 그만이고, 마주 안 앉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피합니다. 피하기 때문에 그네들하고는 같이 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말고도, 우리 지금 인간 소통에, 인간관계에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인데, 뭐 꼬박꼬박 후대인데 꼬박꼬박 존대해 가면서, 얘기해. 형님, 말 편히 아이소! 딱 이래 나온 놈이래야 그래도 내가, 아, 좀 들다 보지. 정득이 내가 말 까는 거 듣기 시끄덜랑 앞으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마. 그래도 내가 성질 안낼 테니까. 그럼 또, 그런, 내가 눈치는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또더안 물을게. 임종덕이 대통령실 제1호 출마자라는 말도 제가 제일 먼저 한게 아니고, 동아일보가 해서 제가 자료를 보내주면서 방송을 그때 했어요. 임종덕이 지금보다 훨씬 오래된 추석 전에 퇴임을 하다 보니까네, 이 사람들이 말을, 호사가들이 말을 만드는 거야. 뭐 대통령실에 뭐, 눈길을 받나, 못 받나, 뭐, 이런 얘기들로, 그런데 저는 꾸준하게 임종덕을 취재해 오면서 염탐을 해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임종덕은 그래도 군인답게, 투스타, 장군답게 명쾌한 판단으로 정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아일보의 결단 있는 임종덕의 사진은 맨 앞에다가 편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긴가민가 했던 강승규나 김은혜는 뒤로 편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신문이나 유튜브 이후에 제가 유튜브 방송 보낸 이후에 임종덕의 실체에 대해서 자꾸 묻는 사람이 많던 찰나에 어저께 채널 A하고 조선일보에서 임종덕의 그 위치를 보여주는 게딱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장, 차관, 비서관 대거 차출해가지고 50명이 이번에 선거에 총선에 출마 예상이 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 장, 차관 16명, 그 다음에 대통령실 참모 34명, 34명 속에 장 차관은 아니고 대통령실 참모 34명 속에 임종덕이 포함되어가지고 50명이에요. 그래서 출마 영남 지역의 출마 비율이 50명 중에 44%예요. 22명이 영남이라는 말이야. 여기에 영주 영향 봉하 한 명은 임종덕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떤 기사나 방송을 해도 근거를 갖고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 조교 방송도 거의가 근거를 갖고 방송을 하고, 영주시청의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내가 법령을, 규정을, 규칙을 들어대 가지고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놈은 깜빵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후로는 이제 저한테 임종덕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은 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이제 이슈가 되고 관심거리가 되니까 기사가 되고 이래 하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면은 또 그런 쪽에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질문이 많아서 한때 힘들기도 했지만은 오늘 방송으로서 이제 임종덕에 대한 그런 것들은 모두가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쯤이 되면은 또 물어오는 건 아니겠지요.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 주변에 국회의원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김가나도 있고 박인우도 있고 박영수도 있고 임종덕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박영수 임종덕인데 김가나도 몰라요. 김가나가 지금 나중에 부상하고 있는 거는 김가나가 김앤장 출신 아닙니까? 김앤장 출신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인 신은정 씨, 그분이 진 씨지. 진 변호사도 김가나 이 변호사하고 같은 김앤장 변호사예요. 이끈이 또 어디로 갈라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모른다. 영주가 이렇게 터가 드십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뒤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우 배우가 또 지금 뒤에서 용트림을 하고 앉았어요. 아주 발표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은 그래도 우 배우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요. 근데 또 그것도 우 배우를 회상하면서 영상 하나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박영수 현재 국회의원은 지역구 심사를 받아나는 게 있습니다. 지역구 심사를 받아나는 게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국민의힘이 공청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고 운영이 시작되고 활동이 시작되면은 이제 공천 작업의 절차대로 이제 시행이 될 거예요. 시행이 되면은 출마자들은 접수가 될 것이고 아직도 지금 우리 지역에도 더 접수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다 보면은 현역 관리는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컷오프가 되느냐, 경선이 되느냐, 전략 공천이 되느냐, 이런 유형들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이후는 이제 여러분들은 저인데 이제 물어볼 거는 없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귀 기울이고 들으면서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출마 예상자가 지금 50명 정도 되는데 그의 44%가 영남권에 포진돼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 공천 주는 거는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들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오늘 얘기는 너무 정색해서 들을 거는 없고 선거철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 그림에서 보다시피 임종덕 전 차장 대통령실 수석급 1호 출마자 이래가지고 이때 내가 17번짜리 방송을 하나 10월 20일 날 방송했어요. 이게 근거되는 게 뭔가 하면은 동아일보입니다. 이 동아일보 보이죠? 동아일보 임종덕, 강성규, 김은혜, 이진복 대통령 수석급 출마 총선 출마 가시화 이래가지고 제가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딱 보세요. 여기 대통령실 내년 총선 체제 정비 속도가 붙었다. 내년 국감 종료 후에 다음 달 10월 달인데 11월 달 국감 종료 후에 참모진을 개편할 듯하다. 그리고 추석 전에 퇴임하는 임종덕이 제1호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면서 임종덕이 제일 앞에 사진이 걸렸잖아요. 강승규나 김은혜는 뒤에 편성이 돼 있고 이 신문이나 방송을 편집하는 사람들은 이 사진 하나하나 놓는 것도 다 그 비중을 놓고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1호 출마자를 여기서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래 쓴 거예요. 별거 없어요. 제가 뭐 용 빼는 수가 있다고 그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지요. 조선일보인데 어제 발행된 게인데 오늘이네. 조선일보는 오늘 발행돼. 장관 이어 차관 비서관 대거 차출 50여 명 총선 출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장차관 얼굴만 나오고 얼굴은 안 나왔어요. 얼굴은 안 나왔는데 여기 이제 명단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현 정부 고위직 출신 출마 예상 지역 해가지고 장차관 해가지고 이 16명인가 이렇게 나오고 대통령실 참모 이 안에 임종덕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임종덕 전 안보실 2차장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 딱 나왔지요. 이제 이게 바로 임종덕의 위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났잖아요. 내가 오늘 이걸 보여주고 다도 이런 질문에 좀 덜 시달리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제 채널A가 방송했는 걸 보고 여기 다른 방송사들도 취재를 올렸는지 모르지. 그렇지만은 아마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어느 방송사나 어느 신문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채널A죠. 채널A에서 장 차관 용산 출신 50명 총선 출마 채비를 했다. 27일 어제 17시 11분에 나온 뉴스예요. 어제 저녁 7시 11분에. 자, 이 방송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 방송에서 이 광고는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보기 위해서 이 광고는 지금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이 광고를 보고는 어떻게 하지?
자. 네, 장관, 차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윤석열 정부 사람들의 총선용 인사가 마무리 수순입니다. 저희가 점검해보니 총선을 준비 중인 인사 50명에 달합니다. 여당은 출마와 공천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4명을 교체했습니다. 김한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강원, 김호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대구,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부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면서 핵심 측근으로 불린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의 사표도 어제 수리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영모 인사비서관도 조만간 대통령실을 떠나 출마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출마자에게 용기 있게 뚜벅뚜벅 걸어가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총선 출마 예정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12명, 행정관 22명 등 모두 50명에 달합니다. 50명. 장관급에서 원희룡, 박민식 전 장관 등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안 정해졌고. 차관급 이하에서 영남 지역 출마가 몰리면서 영남 출마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4% 22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영주 영양 봉화 1이라 그랬지요. 요 한 명인데 영주 영양 봉화의 한 명이 이게 임종득이라는 임종득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득의 위치는 여기다. 상주에 한 명, 구미에 세 명, 대구에 네 명, 경산에 한 명, 포항에 세 명, 창원에 한 명, 부산에 여덟 명이라 해가지고 영남권에 대통령실 출신들이 22명, 전체 50명 중에 44%가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 이거 방송이에요. 44%에 달합니다. 대통령실은 내각과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들은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총선 출마자 14명은 당선 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조건에 즉각 호응했습니다. 국회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 주변 인사부터 희생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부분 정치 신인이라 쇄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갈립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봤지요? 봤으면은 이제 임종득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유언비어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자료를 잘 봤으니까 이제 임종득의 위치를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너무 정석해서 들을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그저 선거철이 되니까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구나 하시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뭐 그렇다 해가지고 꼭 이게 뭐 지금 청와대 출신들이 영남에 22명이나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을 다 용산 대통령실을 출시를 해가지고 다 공천 주고 그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세상 인심이 또 이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이제 이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절차에 따라서 컷오프라든가 경선이라든가 전략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에도 대표가 정해지면은 그 대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또 정당도 여러 정당이 있습니다. 여러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정당들을 종합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과 호흡을 같이 할 인사는 어떤 분이다 할 때에 이제 그분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어제 오늘 임종득 후보 저쪽에 제2차장 전 2차장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좀 잘 인식이 바로 되지 않는 그런 바로 사실을 바로 알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얘기니까
이것들도 어디 저 개인의 의사로 하는 게 아니고 공용 매체인 신문 방송을 통해서 채널A라든가 조선일보 이런 중앙 정통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받는 시간인데 별다른 오해는 없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돌고 있는 이야기들을 바로 알고 있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방송을 해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 좀 눌러주셔야 저도 힘을 내가지고 방송을 하지요. 오늘은 선거철이 되니까 이 말 저 말 오고 가고 하는데 그렇게 너무 정색해서 들을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 이런 얘기도 우리 주변에 있구나 하는 정도로 들어주시면은 고맙겠다 하는 논평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